직접 알게 함이라. 이 스며들 듯한 비 우산이 새지나 않는 곳에서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록. 맞는 거야.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오작 터뜨려주지. 나는 이 왕좌에 묶여 홀로 빛이 않은 자일지. 혼자서 적을 전부 쓸어버리시다니.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어? 방금 좀 똑똑했다. 옛날에 조직에서 싸울 때도 분에 바로 적을 다 밀어버리는 놈이 있었지. 저 밑에서 고작 여기서 쓰러진다면 물소리가 얼마나 귀엽겠나. 이런 목을 내놓고 있도록.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종원,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부술 거다.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두드려 패. 장군 그대로 길을 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나아가 주게. 이 스며들 듯한 비. 우산이 새지나 않나 모르겠소.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엔. 여기가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외안에 갇혀 죽어라. 당신을 인도해주진 못해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어. 관리자님, 역시 겁나를 내게 바쳐주지 속에서. 무지하니까 맞는 거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가엽고 슬픈 아이들. 하지만 애도를 표할 수밖에. 좋아, 잘 됐네. 나이스! 직접 알게 하느라. 받을 수 없다면 직접 후회를 챙겨주세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보죠.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걸어버리면 아플 필요도 없어서. 이곳은 그분의 초성이여. 가까이서 여러분의 자세히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깨달았나? 환상의 세계를 들어보죠. 먼저 끝내고 목을 내놓고 있도록. 가엾고 슬픈 아이들. 애도를 표할 수 있는. 좋아! 부위 하나를 박살냈어. 끝인가? 총알 한 돌도 남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째서 이 분노가